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 해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봄맞이 축제 탐나국 입춘곳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무려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는 건데요. 거리굿과 소원지 쓰기, 입춘 등 달기 등 제주 곳곳에서 여러 행사가 열립니다. 주말 동안의 축제 현장에서 따뜻한 봄의 기운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청주시 운천동에서 마을을 기록하고 살리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과 동네를 살리는 청년 사업가 3인, 지금 만나보시죠. 지역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창업 초창기부터 많이 했어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청년 사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축제가 됐든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 됐든 그렇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청주시 운천동에 세 명의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아, 우리 매거진 1호 때 담지 못했던 분들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괜찮을까요? 직지마을 혹은 운리단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 만든 개성 가득한 상가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저번에 빠져서 이곳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침체돼가는 동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 분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저희 그 동네 축제 또 마을 투어 기획하느냐고 좀 답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투어요? 네. 마을 투어가 뭐예요? 저희 운천동에 있는 뭐 공예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것들 저희가 프로그램화해서 뭔가 이 동네 여행하고 또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거든요. 동네 축제와 마을 잡지를 만들고 새롭고 즐거운 일을 함께 기획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운천동 청년 기획가. 지역을 기록하고 찾아오게 만들어서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일단 운천동은 그 로컬이라는 게 살아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목마다 생각지 못한 아이템들과 콘텐츠들이 숨어 이제 살아 숨쉬고 있고 일단 걷기도 좋아요. 가을 되면은 단풍잎도 엄청 많이 지고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힐링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집을 개조해 감성 가득한 이 카페는 최대환 씨가 운영하는데요. 저희 본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 운영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청주에 있는 예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과의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들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방들이 두 개가 있는데 가죽 작업실이랑 이제 소잉 작업실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작가님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커피를 이용하실 분들은 커피를 이용하시고 또 수강생분들은 저기서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한 이곳은 사진과 글로 지역을 기록하는 이옥수 씨가 일하는 곳인데요. 저는 지역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 창작자들과 함께 출판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 뭐 역사 자원 등을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정말 청주에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운천동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셨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런 동네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다들 뭐 대형 상가라던가 아파트촌들이 많은데 운천동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들이 너무 좋고 제가 실제로 여행을 가더라도 동네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콘텐츠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돌아 나오면 등장하는 이곳은 최대환 씨가 대표로 있는 유기묘들의 천국이자 카페인데요. 와, 고양이들의 천국 맞네요.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최대환 씨와 편안하게 노는 모습이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입니다. 유기동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갈 곳 없는 길고양이들을 이제 구조해 주신 분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보호하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제 입양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센터 겸 이제 카페인 거죠. 네.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안 계셨어요. 우선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갈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고민들에 있어서 한 4년 동안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계속 열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해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지금은 정말 많이 좋은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었죠. 네. 이렇게 각자의 꿈을 갖고 운천동으로 모인 청년들. 자신의 사업장도 운영하고 모임까지 하느라 바쁜데요. 오늘은 또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나요? 정기적으로 동네에 대한 정보도 얻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 운천동 청년 상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어떤 일들을 벌일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근데 청주 딸기에서 생각보다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성조물레도 비슷한 것 같아. 청주 사람만 모르는 유명함. 조금만 나가면 하우스 엄청 많거든요. 딸기 하우스. 그 중에서 청년분이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를 섭외를 어떻게든 하고 센터를 다시 이제 또 부탁을 드려서 같이 가야지.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각자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각자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전하는 청년들. 상생만이 사라져가는 동네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회의 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카페와 공방들과 함께 딸기를 중심으로 한 축제 콘텐츠를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딸기 축제라던가 딸기 행사 같은 거는 대형 호텔이라던가 농장, 하우스 이런 데서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에 마을 호텔이라는 말 많이 하듯이 우리가 이 동네 전체에서 카페라던가 음식점, 공방 등에서 청주 이제 또 딸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작물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일단 운천동 내에서 제가 몰랐던 다른 가게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아도 그 단톡방 내에서의 활동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획도 하고 활동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되나요?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들을 생산하려면 되게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야 청년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도 실패가 없고 그렇게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운천동이 정말 잘 좋은 청년들을 위한 혹은 청주 시민들을 위한 동네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네. 청년 상인들의 의기투합으로 마을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운천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뤄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누군가 질문을 한다거나 궁금해하지 않을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를 지키고 특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부터 전해져온 우리 전통 과자. 한과는 복과 덕을 상징하며
명절, 홀례, 제사 등의 필수 음식이 됐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먹거리 한 구알 명맥을 잇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조청과 쌀려 제조법을 전수받아 전통과자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김순옥 명인입니다. 거북이를 닮은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구산마을. 이곳에서 500년의 세월이 담긴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는 김순옥 명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어제 쌀을 불려서 오두밥을 짜서 식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식혜를 하는 시간이 12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걸리면 조청이 돼. 전통 과자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조청입니다. 고두밥을 짓는 것이 조청 만들기의 시작인데요. 고두밥은 물은 넣지 않고 불린 쌀로만 고슬고슬하게 쪄냅니다. 고두밥에 쌀물과 엿기름을 넣고 버무린 다음 12시간을 삭히게 됩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이 물을 연물이라고 하는데요. 건더기를 걸러낸 연물을 졸이기만 하면 조청이 완성됩니다. 조청은 식혜와 엿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곡식에서 단맛을 뽑아낼 줄 알았던 지혜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전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쌀이냐가 조청량이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고 맛이 좋고 안 좋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를 싹을 틔운 거, 엿기름, 그 다음에 물. 그 삼박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조청이 안 돼. 삼박자가 서로 잘 맞아야 돼, 돼야 돼. 조청은 식혜의 수증기를 증발시켜 만듭니다.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증발시키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넣어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집을 오니까 마을이 도시 집정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제사상에 조청이 올라가고 엿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명절이면 어머니가 겨울이면 항상 이걸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따라서 한 거지. 친정에서는 친정에서 종갈아서 했고, 시집 오니까 어머니가 함께 어머니가 따라서 했고, 지금 현재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딸도 해. 조청은 시간과 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세 망치기 쉬운데요. 전통을 지키려는 정성과 인내가 조청의 맛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청은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먹거리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이게 힘들다. 왜 이걸 해야 돼? 그만 안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조청을 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고 시절에 입병이 났어. 그래서 아침에 속쓰름에 미쳤는데 이거를 먹어봤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아 좋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래 좋은 제품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 됐을 때 그 성과물이 보면은 너무 행복해. 아마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 고된 작업을 마치고 명인이 향한 곳은 주방입니다.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남도 산간지방에서 전해오는 새해 음식입니다. 바닷가는 해산물, 서울 경기는 소고기, 사골물. 시골 산 중에서는 옛날에 고기 한 근 살라고 하면 돈이 힘들어. 근데 집안에 닭을 키워. 그래서 닭장으로 했는데 이 떡국은 다른 닭떡국하고 좀 틀리게 닭뼈가 하나도 없어. 살만 있어. 우리 집안의 내림 음식.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더해진 한 그릇 닭장떡국 완성입니다. 애써서 조청수환이랑 오늘 잡수. 기대와 함께 한 숟갈 크게 뜨는데요. 맛나지? 맛있네. 여러분 해놨을게. 또 쌀 가지로 오래 영광스. 근데 떡국 잡수고 가서
쌀도 2톤 싣고 오고 오후에 나는 육아 좀 하고 있을게. 닭장떡국 한 그릇에 오늘 고생이 싹 씻기는 듯합니다. 닭장은 간장의 깊은 맛과 달게 담백함이 어우러져 어느 음식에도 어울린다는데요. 이 닭장떡국은 닭국만 먹냐 아니라 닭장은 하나 이렇게 그냥 계속 국을 끓여 먹어도 좋아. 그러면 미역국을 끓이면 미역국이고 무국은 정말로 시원해요. 무 자체도 겨울에 무 맛있잖아. 그래서 난 닭장떡국은 가정에 주부한테는 만능이다 그래요. 종갓집의 맞다리자 맏며느리로 살아오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남도의 맛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사람들이 전통 음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현대에 맞춰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우리 것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지킴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가 했던 맛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걸 간편화하게 레시피 작업을 해서 특허까지 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편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거. 그거를 연구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지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을 갖고 곧바로 조청 입히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찹쌀을 발효시켜 만든 떡을 말려 튀긴 찹쌀 바탕은 조청을 꼼꼼하게 묻힌 다음 맵쌀 튀밥을 입혀주는데요. 바삭하게 부서져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한국의 대표 간식 한과가 완성됩니다. 좀 만들기는 번거로워요. 하지만은 그런 건강식품이야. 그래 이게 한국의 맛이야. 한국 사람은 먹어야 돼. 그게 포인트고. 그래서 하나의 한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된 작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전통의 맛을 지키겠다는 자부심 때문이겠죠. 우리의 풍습인 설날에는 우리의 식품, 한국에 맞는 전서 그런 걸 한 가지로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차례를 모시고 새해를 맞으면서 가족끼리 덕담을 나누면 행복하시겠죠? 이 유가 한 장 놓고 차 한 잔 나누면서 야 우리 건강이 이제 건강한 식품 먹었다 그러고 덕담을 나누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안 될까요?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맛을 지킨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해야 그 맛이 나기 때문이죠. 500년을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기에 오늘도 손을 멈출 수 없다는 김순옥 명인. 올해도 명인의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일본에서는 제1교포와 또 우리 제주 도민이 모여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신년 할례회가 펼쳐지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이 참 컸는데요. 개묘년에 열린 신년 할례회 그 반가운 현장 지금 떠나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년 만에 뜨겁게 만나는 제주 도민과 제일 제주인의 새해 인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제일 제주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제주인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했던 제일 제주인 신년 할례회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신년 할례회는 도쿄와 오사카 두 곳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동안 못 만난 탓에 더욱 그립고 반가운 자리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새해 인사 자리라 한복도 곱게 차려 입으셨네요. 한쪽에선 사진전도 열렸는데요.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2023년
今年は、うさぎ年です。うさぎ年ですので、今までコロナで授業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まあ、その分うさぎのように飛躍するような1年にしたいと思います。もう3年ぶりに会ったら心がときめくぐらい嬉しいです。みんなが元気でお会いできてからとっても楽しく今日は過ごしたいと思いま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1교민사회에서 이렇게 신년회가 치러지는 곳은 제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함께할 수 없다 보니 이번 만남이 정말 반갑고 뜻깊을 수밖에요. 제주에서도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 단체장 등 수십 명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뜻과 그런 노력을 우리 후세가 잊지 않고 제주와 여러분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로 준비해온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고 올 한해도 무사히 서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제주인과 함께 만들어온 지금의 제주. 그 바탕에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감사와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주도도 농민회의の発展 そして 今後も ここにいる全ての皆様のご健勝を祈念しまして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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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만나니 그간에 안 보며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다들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1제주인 1, 2세에서 이제는 3, 4, 5세대로 가고 있는 제주인 사회. 제주인의 정체성만은 잊지 않으려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신년 할례회가 바로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향 제주,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은 3년 만에 신년회를 한다 하니까 한복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고 하니까 기쁘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 도민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고향 사람도 만나고 제주도에서도 여러분 오시고 제주도에서 오니까 그래도 아주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이제 오사카로 갑니다. 많은 제1제주인들이 살고 계신 곳이죠. 우선 들러야 할 곳은 이곳 통곡사입니다. 제1제주인들의 정신적 위안처이자 무엇보다 제주 4.3 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위령탑은 아픈 역사와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난 2018년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세워졌는데요. 그때 제주 마을 곳곳에서 모아온 돌을 가지고 이렇게 탑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일동, 공룡. 4.3 당시 난리를 피해 수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을 숨죽여 견디고 이겨내며 일본 사회에 당당히 뿌리내리고 고향 제주의 발전을 가져온 제1제주인.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평화의 인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건 남아있는 후대의 몫일 겁니다. 여기 오면은 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여러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사카에 이 위령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안심이 될까. 아, 우리 선조는 여기 계시구나 한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어요. 여기. 예, 가끔. 제1제주인 윗세대가 대부분 계시지 않은 지금 그 옛날의 기억을 들려주고 위로를 주는 통곡사 4.3 위령탑. 제1제주인들에게도 4.3은 여전히 깊은 상처입니다. 와울리에서 불타고 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창으로 쏴보니까 배에서 벌거지가 일어나고 때리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 우리 시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그걸로 일도 못하고 피난을 해서 조천리에 내려가가지고 방 하나 빌어서 7명이 살았습니다.
배에 벌거지게 한 아버지가 그때 대해야 10년을 견뎌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거칠게 쏟아내는 4.3의 증언에 모두가 숙연해지는데요. 그 처참했던 기억은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오사카에 살고 계시는 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유족분들이나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제주도에 공헌한 발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까라는 측면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3의 상처를 가지고 차별과 핍박의 삶을 살면서도 아껴 모은 돈을 아낌없이 고향을 위해 나누었던 애향의 마음. 그 거룩하고 숭고한 뜻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素晴らしい年となりますことを記念し乾杯をいたします。いはようでいきましょうか。いはよう。 3年ぶりの新年会の開催ということで非常にこの故郷も、懐かしい、行きたいという思いの中で、まあ、このコロナ禍でなかなか会えなかったと、まあ、それが、やっと3年越しでありますけどこうやってお会いさせていただいてまた喜びもひとしおでございます。また今後我々事業としてもこの10月丹南村でにおいて、多数の人数でチェジュ方面訪問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またその時再会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제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던 신년 할예회. 감사와 정을 나누며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는 겨울. 그런데 이곳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나오나? 예쁘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손에서 손으로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고 살가운 한마디에 정이 싹 듭니다. 여기는 시골마을 봉사 현장. 주민들과 봉사단이 함께한 경북 의성으로 희망 찾아 갑니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 사부 1, 2. 따뜻하다 못해 후끈한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오늘도 그가 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뭘요. 이거 마을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즐거운 발걸음 왔습니다. 근데 예. 이 마을이 어르신들이 봉양 잘하기로 소문난 의성 봉양이라면서요. 소문 듣고 왔어요. 옛날에는 한 100여 됐는데 지금은 거의 또 객지로 나가시고 돌아가시고 현재는 한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전주의가 집성촌입니다. 예. 이 사부 일리에 오늘 뭐 특별한 뭔 일이 있다면서요. 봉사단이 오늘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함께 수고하기로 하셨습니다. 보건소, 세탁방, 미용실까지 총출동. 오늘만큼은 읍내 부럽지 않은데요. 저희는 4912 본여입니다. 저희는 의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요. 봉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봉사단이에요. 봉사단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MR을 대동하고 달려온 어르신.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가는 이동세탁소입니다. 빨래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깔끔하게 세탁해드립니다.
겨울 이불은 두껍고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직접 빨래를 하다간 다칠 수도 있다고요. 빨래는 봉사단에게 맡기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쉬다가는 특급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뽀송뽀송 편안하게 주무세요. 빨래 끝! 빨래를 하는 동안 경로당 안에선 부티크를 오픈했네요. 얼굴 팩과 다리 찜질에 염색까지. 할머니가 고우셔서 아무렇게나 해도 이뻐요. 너무 고우시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어진다. 우리 어머님들이 오랜만에 또 염색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네.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꼼꼼하게 하시네요. 네. 아이고 네. 진짜 우리 어머니 이쁘지시겠다. 이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받았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것도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동 보건소가 있으니까요.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오, 어떤 버스일까요? 오, 세상에. 한 발만 디뎠는데 벌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세상에나.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떤 버스예요? 저희는 의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심박수로 이제 스트레스 측정도 하시고요. 혈관 나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음 건강 체크하는 안심 버스입니다.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안심 버스. 어르신도 만족. 어머님이 약 드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니까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아니면 속 다 베르시니까.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건강체크 잘 나왔나 봐요. 선생님이 뭐래요? 들었어, 다 짚어놓으면 이제 금시 들었나, 자부가. 웃는 거 보니까 건강하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상담 좀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시죠? 예, 기분이 좋았다고. 어르신, 앞으로 지금처럼 늘 건강하세요? 예. 한편 그 시각 마을에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장비까지 챙겨들고 골목길에 접수한 사람들. 단체로 몰려가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어르신들 사실은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밝은 걸로 교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구를 교체하는 집수리 봉사. 집안이 환해지니까 봉사단의 얼굴에도 미소가 반끝. 다자녀 가구에게 선물을 지금 전달하러 가는 길이에요. 요즘 농촌마을에선 아이 울음 듣기 어려운데 이 마을에는 무려 아이가 넷. 선물을 전하는 봉양면 사회보장협의체 단원들도 엄마 미소 아빠 미소 반끝. 이웃사랑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경로당. 점심시간에는 마을 분유회가 나섰는데요. 어르신과 봉사단을 위해 준비한 음식, 떡국이네요. 마을에 오셔서 어르신들을 잘 대접해 주시니까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떡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꾹꾹 눌러 담은 떡국! 어디 떡국만 있을까요? 푸짐한 수육에 경상도식 배추전까지!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께 봉사를 해주니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대접을 한다. 역시 한국인은 밥정이죠, 밥정. 음식이 차려지니 이건 거의 잔치나 다름없습니다. 동장군도 물러가게 하는 따끈한 한 끼에 얼었던 마음까지 사르르. 사랑과 정성 꾹꾹 눌러잡은 떡국.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고로 잔치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어울리는 게 도리 아닌가요? 봉사단과 어르신들이 함께한 현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이장님, 이장님, 우리 이장님. 오늘 사부일리가 아주 그냥 따뜻하게 들썩들썩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깔끔이 봉사단님하고 이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참 대단히 기쁜 우리 동네에 자손 대대로 기억할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 전부 빨래도 못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말로 와가지고 모두 고맙고요.
도민 여러분도 즐겁고 좋습니다. 이불도 시체 뭐 저 그 운동도 받았지 다 잘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 손님을 대하는 마음, 나눔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이 아닐까요? 건강은 꽁꽁! 마음은 꽃! 나눔과 함께한 농촌마을 봉사 현장! 이게 바로 함께 사는 세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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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줘.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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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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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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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밥이야? 전국에 계신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은 방학, 우리들은 계약. 돌아서만 밥, 돌아서만 밥. 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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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밥. 야!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 오시죠. 렛츠 고! 돌아서만 봐, 돌아서만 봐. 우와, 겨울방학으로 심란한 자와 심심한 자들이요. 아직도 방학은 한참 남았는데 이들을 구해줄 곳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특명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장소를 찾아라. 눈 내린 시골 마을 남원 운봉에 답이 있다. 엄마 아빠 아이들 온 가족이 출동한 새하얀 겨울 왕국.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는 이곳은 겨울방학 최고의 놀이터, 엉덩방아가 대수냐? 아이들이여 전진하라! 이 눈썰매를 타기 위해 겨울을 기다렸다. 해맑은 웃음이 한가득, 이게 겨울의 맛이지. 뒹구는데 시원했어요.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있는 집 겨울 필수 아이템, 썰매. 썰매가 없다면 겨울도 없다. 이때만큼은 아빠 찬스 무한 사용. 얘들아, 재밌니? 아빠 팔뚝은 아무렇지 않단다. 아, 못 놀아줬던 아쉬움을 오늘만큼은 남기지 않으리.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코로나 끝나고 애들하고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집에서도 훨씬 활기차고 좋죠. 밖에가 더 에너지 발산되니까 빨리 자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방학인데 힘든데 나와서 또 점심도 함께 해결하고 눈도 이렇게 같이 동심의 세계 같이 즐기니까 너무 좋습니다. 방학 끼니 해결해도 좋은 눈썰매장.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아, 이거 그냥 일석이조네요. 그래, 바로 이거지. 준비됐나? 아, 출발! 아, 여러분, 제가 높은 데 좀 우습게 봤는데 그 높네요. 살짝 두근거리고 스릴 넘칠 것 같으면서도 기대가 되는 이 마을. 누구나 어린이가 되는 겨울 왕국 입장이요. 여기 경치도 탁 트여 있어서 마음 시원해지고 같이 탈 수 있어서 더. 12살로 돌아갈 시간 3초면 충분합니다. 아, 위원장님 너무 재밌어요. 네, 많이 재밌죠.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축제를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눈꽃축제입니다. 눈꽃축제가 열리는 운봉 호브밸리는 해발 500에서 600m로 적설량이 많고 눈이 내리면 잘 녹지 않아 아름다운 은빛소론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팽이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추위를 잊으며
겨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썰매를 탔으니 이제는 얼음썰매장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썰매예요? 저 이거 옛날에 책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인데? 오! 와! 감독님은 이거 잘 아시죠? 이거 완전 엄마와 아빠와 자녀 간의 뭔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얼음 썰매, 이게 얼마만입니까? 찍고 밀고 쭉쭉 앞으로 앞으로 엄마 타고 아빠 타고 형도 타고 누나도 타고 혼자 타고 둘이 타고 모두 다 타는 겁니다. 그 옛날 얼음판을 누볐던 소년 소녀들처럼 모두가 즐거운 얼음 썰매. 제일 신나게 타는 이 어린이 누군가요? 이게 눈썰매와 달리 얼음썰매는 조심해야 되는 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타게 돼요. 앞만 보고 그냥 땅만 파고 이렇게 타게 되거든요. 이럴 때 꼭 시간 체크하고 타세요. 저는 그럼 바빠서 이만. 옛날 추억이 생각나네요. 어, 옛날에 한번 썰매로 날리셨나 봐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철사를 갖고 동네에 가면 겨울에 싹 이렇게 저 논에 물 가져가지고 타고 아 논에 물을 직접 뿌리는 거예요? 네, 물을 미리 저 동네 어른들이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이거 타고 노르게 이래요. 예전에는 스키 탈 때는 많이 넘어졌는데 이 썰매는 많이 안 넘어져서 제일 좋아요. 오구구 내 스키 잘 타네. 즐겁기만 한 얼음 썰매, 신기술을 발휘하는 가족도 있네요. 진짜 재밌겠다. 근데 아버님,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감독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 마음은 12살이지만 몸은 30살인지라 1시간 동안 이 얼음 썰매 타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 몸 어디 따뜻한데 뉘일 데 없나요? 걱정 붙들어 매시라. 운봉에는 겨울과 함께 봄의 매력도 즐길 수 있다고요. 이젠 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실까요? 이 야자수 뭔가요?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이동? 순간 이동! 한겨울에도 녹색의 푸르름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저희 식물원에는 온대지방이나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야자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2005년 대한민국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이곳 허브밸리 식물원에는 다양한 허브향과 함께 사계절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어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겨울에 가볍게 외투도 벗고 푸릇푸릇한 식물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쵸? 근데 어디서 익숙한 허브 냄새가 나는데? 어디? 이처럼 들어오세요. 선생님, 이게 다 허브예요? 네네. 아니, 이게 한번 향기 그쵸? 맡아보세요. 네. 아, 뭔가 보랏빛 향기. 네네. 거의 맞췄는데요. 라벤더다, 라벤더. 맞습니다. 왔어. 이게 라벤더입니다. 이게 지금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허브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썰매 타면서 업되어 있던 그런 기분을 여기 오셔가지고는 조금 안정시켜주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눈썰매 타면서 이 목소리가 한 3옥타브 솔에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신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너무 딱이다. 너무 잘 왔다. 오늘 많이 맞고 갈게요. 네네. 눈썰매장에서 한껏 올라간 생체 리듬을 기분 좋게 진정시킬 수 있는 공간. 게다가 허브와 식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으니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 바로 여기네요. 따뜻하고 좋은 것 같고 여기도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제 눈 구경도 실컷 하고요. 그다음에 눈썰매도 타고 이렇게 따뜻하게 식물도 다 봐서 2023년에 저희가 뜻깊게 잘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컷 놀았으니 이젠 먹으러 갑시다. 여기가 남은 흑돼지를 만날 수 있는 곳. 사장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남은 지리산 자락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던데 바로 그 흑돼지죠. 맞죠, 흑돼지죠. 맞아요. 지리산에는 흑돼지가 아주 유명하죠. 도톰한 흑돼지를 불판에 얹어주시고 가진 먹거리로 둘러주시니 지글거리며 분홍빛 고기 몸소 육즙을 내뿜어 주시니 먹다지 저잠이 드는 축복을 받겠구나. 어우, 다 익었네요. 맛보시면 돼요, 이제.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보이세요? 이 두께? 이 오동통아? 세령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이 두께에서 나오는 쫄깃함과 이 오동통함이 입안에 가득 메우는데 이 고소한 게 물이내가 하나도 안 나요. 사장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운봉은 해발이 높아요. 700m인데 여기 흑돼지가 자라 그러면 그만큼 날씨가 조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성 기간이 보통 돼지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길러야 돼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그만큼 육질이 단단하다는 거죠. 육질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맛도 움츠게 된다는 거겠죠. 특유의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남원 흑돼지 맛이 깊은 감동으로 돌빵하게 마침표를 콕 찍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하루 저 지켜보셨죠? 먹거리부터 즐길거리, 볼거리까지 가득한 오늘! 주말 쓰고 뭐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남원 고래도 눈꽃축제죠. 여러분 들으셨죠? 빨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아따 여보, 마누라!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갔냐? 둘째 로마 이리 오너라. 아 형님, 나 갈라요. 지리산 남원 가래봉 눈꽃 축제 보러 갈라요. 네, 눈이 많이 와서 참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눈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멋진 설경과 그 위에서의 흥미진진한 겨울 스포츠까지 잘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